서울 잠실에 새로운 복합공간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잠실운동장 일대를 재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잠실스포츠 마이스 복합공간 조성 민간 투자 사업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하나 컨소시엄을 선정했는데요. 이 사업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다름 아닌 새로운 야구장 건설. 3만 3천석 규모의 신축 야구장을 위해 컨소시엄은 손흥민 선수의 홈구장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을 비롯해 미국 양키 스타디움,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을 설계한 글로벌 건설회사 퍼퓰러스와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부지에는 코엑스 3배 크기의 컨벤션 시설과 함께 특급 호텔이 들어설 예정이며 메타버스 등 첨단 IT가 적극 활용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서울시는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완공 시점은 2029년으로 두고 있으며 파퓰러스의 한국 대표는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의 유산, 지역 사회, 그리고 시민을 존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서울의 한강 르네상스를 고려한 미래지향적 디자인을 구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